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체의 신비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16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수련장이라고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남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이름을 저희 앞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서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라고 하는 말로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기억에서도 제하여 버리겠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남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4장이나 호세아 2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단자 중에 이단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근거를 들지 않고 말한다면 이단자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거짓 목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집의 주인이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 종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심정이나 사랑이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생명은 반드시 혈연 관계 속에서 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과 참 생명, 참 혈통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상속권이 있고 반드시 여기에 심정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식하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창조하셨다고 한 것뿐입니다. 2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역시도 아직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은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도 보니 하나님이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이 자녀라고 하는 말을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다 먹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이때 선악과를 하와가 따 먹고 아담에게 주매 남편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꼬임을 당한 겁니다. 하와는 천사단 루시에게 꼬임을 당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와는 자기의 아내인 아담을 빼앗긴 겁니다. 천사단 루시엘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천사단 루시엘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옵시다. 정확하게 말씀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떨어졌으며 그리고 높은 구름 위에 앉아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려고 했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비교되고 했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천사장 루시엘이 됐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내 아들, 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난이 마귀의 법을 따르고자 하노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6천년 역사가 지금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여 내 아들, 딸이라고 했습니까? 단 한 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한 번도 인류에 대해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말을 해보지 못하셨어요. 아들, 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는 부모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얘는 연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글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여호와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에디니 또는 엘로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가 태초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오려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만이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녀다운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또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시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부를 창조하시고 그 짝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까지 짝을 지어주시면서 짝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나누는 것이 누구냐? 천사장 루시엘이 나누었어요. 사탄 마귀가 되어서 그를 나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둘은 한 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실제 보이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라고 하나님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거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리야 천국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은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에 완전히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안 읽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 식구님 가운데 읽으면 더욱 좋은데. 예, 그걸 다시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 하나님의 무엇은? 뜻은 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멘. 됐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참으로 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사욕을 쫓지 말고 어떠라고? 너희의 아내를 뭐 할 줄 알라? 아내를 취할 줄 알라.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아내를 취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사욕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애당초 범죄할 때에 천사의 말을 듣고 하와는 아담을 배신했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뺏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만약에 하와가 천사장 루시엘이 선악과를 따먹자고 꼬일 때에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상의했으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더라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자고 할 때에 아담이 듣고 하나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여쭤만 받더라도 오늘 이래저래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였느냐? 하와가 문제였고 아담이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그때 그와 같이만 여쭤봤다면 아담은 바로 메시아가 돼요. 아담이 바로 메시아가 되었어. 하와를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무슨 죄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간음죄를 졌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행음을 하지 마라. 행음은 버려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바로 음행하는 것만은 자기의 몸에 지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죄, 음란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그 성전을 사탄이가 들어와서 사탄이 집이 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그 하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저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에 있어서 내 마음이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회개의 눈물도 감동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느라고 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실체가 아담이 되고 하나님의 실체가 해와가 됐다면 이때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결혼식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만 이 세계는 전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은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 잠시 잠깐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유혹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은 6천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뭔 비밀이에요?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비밀이 크도다. 그 큰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오늘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세상에 불륜의 사랑으로 하와를 꼬여서 타락시켰다.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교회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불륜의 사랑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원리 외에는, 원리 외에는. 알고 보니 사탄 마귀가 불륜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할 자리에. 그래서 인간의 몸, 마음 속에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태초부터 싸움. 로마서 7장 22절에 그럴 때문에 타락으로 나의 마음의 법과 사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부터 짐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이 불화가 나오게 되었고 아내와 남편의 불화가 그 속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형제 간의 불화로 번지게 되었고 오늘 이 세계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세계가 되어서 마음의 법과 그리고 또 다른 사탄 마귀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태초부터, 태초부터 인간이 잘못되고 인간이 잘못돼서 자식을 낳는 태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태교가 잘못됐다는 말이야. 아담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아담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어찌 되느냐. 근거 없는 인간이 되고 뿌리 없는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 조상이 사랑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대로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음만 지켰더라면 사탄이 강제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하나님의 성전 이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인간들은 곧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이고 그러한 인간이 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한 인간이 되라 했어. 이것이 이루어졌을 거야.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인간 혜화가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34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뭘 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 10장 34절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런다고 예수께서 말씀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이라? 신이라 하지 않아요. 그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시편 82편 6절에도 신이라 했어요. 인간의 본질이 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돼요. 신성을 이룬 아담과 이브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비로소 아담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이브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니 그때 하나님이 장가가는 날이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장가가는 날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과 호세아 2장 16절로 이스라엘까지 하는 말씀 내가 그날에 장가들리라. 내가 그날에 장가들리라. 이 놀라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그냥 흘러가 안 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영접하셔 하나님의 실체 되시고 하나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 조상 아담 이브가 타락한 그 이후에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른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죄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 그 원죄가 뭔가는 메시아가 아니면 가르쳐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 16장 25절에서 내가 지금은 너에게 비유와 행정으로 말하되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일하지 아니하고 풀어 밝히 말한다고 그랬어.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뭐냐를 가르쳐주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유혹하듯이 그 유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오로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원죄를 벗는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한 가정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루느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타교신기가 있는데 타교신기에 말하기를 스승의 10년은 어머니의 10개월만 못하고 어머니의 10개월은 아버지의 하루 교육만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가지고 잘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만들 때 바로 만들어라. 그 만들 때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만들었느냐? 아니. 마찬가지로 내 자식은 내가 낳지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낳도록 법도를 세운 대로 질서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대로 갚아준다. 잠언서 1장 32절에도 애가서 3장 14절에 64절에도 말해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가 된 대로 내가 생긴 대로 열매를 낳게 되어 있으니 내가 바른 인간이 되면 나를 통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인간 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가 있어. 그 하나님의 씨는 내가 된 대로 행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에 이르러야 의로운 자식의 씨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거든 아멘. 정말이에요. 그냥 흘러버리지 말아야 중요한 것입니다. 타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타교가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타교는 제일 먼저 아버지가 먼저 해야 돼. 어머니가 하는 타교는 늦어. 어머니 하는 타교는 늦어. 아버지가 먼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의 타교가 이것이 계시적인 겁니다. 이건 계시적이에요. 성경 속에 유태인의 타교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연구 안 했는지 안타까워요. 이 지구상에서 유태인은 가장 적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충청도밖에 되지 않은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어찌하여 노벨상을 탄 사람이 32%가 되느냐고 말이야. 우리나라 겨우 한 사람 있는데 노벨상을 32%나 탔어요. 인구 비례로 보면 한 사람이 없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왔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유태인의 혈통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유태계야. 그런데 여기에 유태인의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 창세기 30장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놀라운 겁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하란에 가서 고역 생활을 하고 얻은 소와 양떼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장인 보고 내 분짓을 좀 주십시오. 21년 동안 해서 그랬는데 안 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장인어른 얼룩얼룩한 놈하고 전배기만 주세요. 자기의 삼촌 라만이 장인이 그렇게 하라. 아주 쉽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양떼들 몰고 나가서 물을 먹을 때 그 물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껍데기를 희끗희끗희끗하게 휘저놓고 그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때에 새끼를 말베게 교미를 시켜라. 이게 웬일이요? 눈에 그거를 보고 물을 먹을 때 머릿속에 남은 것이 있어. 새끼를 맺는데 전부 전배기 얼룩이가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식을 가질 때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인격이 자기의 씨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닛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타교가 있습니다. 이 타교에 여자에게 월경 첫날로부터 끝날 때까지 12일 동안은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기가 된 12일이 된 다음에 인간에게 뭐냐? 성은 쾌락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니 12일이 된 이후에 즉 임신기간이 된 다음에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크베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을 다 목욕을 하고는 흘러가는 물에 여자가 자궁을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바로 이때 사랑관계를 해서 우수한 정자가 결합을 하는 데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교육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 백성은 이걸 교육을 안 했나 모르겠어. 왜 이걸 교육을 안 해? 놀라운 것은 정자가 배출된 이후에 똑바로 들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가능한 아니면 아들, 딸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들, 딸 안 데리고 온 사람은 시부님들은 기록하세요. 배출된 이후에 정자를 배출한 이후에 3일 내지 5일간 생존을 하는데 정자의 운동 속도가 저도 이거 몰랐어요. 차, 다 시호가 끝난 다음에 하늘이 가르쳐 주세요. 배우게 했어요.
그 운동 속도가 1분간에 8mm 간대요. 정자가 1분간에 8mm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난관을 통해 가는데 난관 길이가 평균 18cm랍니다. 그럼 1분간에 8mm 가는 그 속도로 간다면 70분을 가야 되는데 이때에 장애물이 있으면 정자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자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정자의 몸의 길이에 3,000배를 70분 동안에 가는데 우수한 놈이 결합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 마리만 하면 될 텐데 3억 내지 5억을 한 번에 배출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 태어난데 얼마나 우수한 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셨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우수한 인간 태어나기를 원하셨으면 한 번에 3억 내지 5억을 배출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이 결합해라. 야, 어떤 통계를 봤더니 사람으로 태어난 건 70조 대 1이래요. 아니 지금 5억이라고 해놓고 70조 대 1은 뭔 말이야? 아니 사랑을 할 때마다 하나씩 나면 에? 5억 대 1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70조 대 1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알칼리성이 있을수록 남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우수한 정자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남자의 건강 상태가 술 먹고 담배 먹고 음주를 하고 난잡하면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축복받을 때에 여러분 축복 가져온 기억할 겁니다. 축복을 받고 3일 행사라고 처음에 부부관계를 맺을 때에 전부 다가 성건을 하나씩 줬죠. 목욕을 하고 그 성건으로 깨끗하게 씻고 행사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뜻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자가 먼저 사정을 하면 남자 될 확률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 여자에게는 산성이 강하다는 거야. 남성은 알칼리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우수한 정자를 씨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뭐냐?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낳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나가 아기가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이 안 되게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런 씨를 만들고 그런 밭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많아요.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아기가 빨리 들으시지 않았어요. 몇 살에? 100살에 낳았어요. 부인이 90에 돼서 낳았어요. 90에 돼가지고 아기 낳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00살에 아들 낳는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식을 낳고 싶을 텐데 얼마나 귀하게 정성을 들였겠니? 그것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귀한 자식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다. 홍자 만났다. 횡재 만났다. 아니야. 자식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난 자식이 귀한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의 마음의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 곡저 있는 기도를 해라. 곡저 있는 기도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요새 보면 우리는 아주 찬양할 때 곡저 맞춰 부르려고 다 곡저에 따라하는데 진짜 찬양은 곡조 좀 틀려도 마음이 통하게 불러야 돼요. 마음이 통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생활기도를 해야 된대요. 생활기도.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거든 아멘. 실천하기를 원하시거든 아주.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쯔닥과 태교라고 해서 임신을 했을 때 여기에 정의와 긍정과 자선을 해라. 자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고 자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소리를 산모가 들을 수 있도록 탓속에 아기가 들을 수 있도록 자선의 마음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는 천대까지. 인자는 천대까지. 그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벌이켜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한 기록을 봐서 알았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피가 25%가 상승이 된대요. 산모에게 25%가.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출산할 때에는 출산과 500배가 늘어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해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망측스러워.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해가면서 그걸 꺼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워주시는 법대로 주시면 주는 대로 고맙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뭐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을 받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고통을 먼저 생각하거나 또는 힘든 걸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임신하는 연월일시가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 없고 연월일시를 얘기하면 그거 사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봄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의 색깔이 다르고 여름, 가을 다 다른 것. 그 때문에 자식을 임신할 때 그 주위와 환경과 그리고 모든 기온의 차이가 몸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불안할 때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엠마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생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황산 바륨이라고 하는 시약을 먹이고 텔레비전 앞에 한 여자를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지금 생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찍었습니다. 평화롭게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사람인데 시어머니 음성을 갖다 틀어줬어요. 금세 호흡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상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호흡을 해서 나오는 코의 김을 액화를 시켰더니 갈색이 되었어요. 갈색. 사람에게는 슬플 때는 시색이요, 후회할 때는 황색이랍니다. 왜 갈색이 나오는데 그거를 액화시켜가지고 시험하는 쥐한테다가 주사를 줬더니 즉사했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겼어. 생리적 현상이 달라져. 내 속에서 뭐 나오냐? 화가 나와. 그 화가 독이 됐다. 그 독이 한 시간에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에 이와 같이 스트레스 받거나 화를 나게 하게 되면 그 독이 누구에게 가느냐? 태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신할 수 있는 모든 그때의 날씨도 봐야 되고 환경도 보고 분위기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 10분의 1, 7분의 1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7분의 1이 10분의 1보다 많죠? 마음을 하늘 대하여 7분의 1을 하나님을 대하여 섬기고 받들고 모시는 마음, 물론 하루 종일 하면 더욱 좋겠지만 7분의 1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날을 정해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몸으로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11조 생활도 하는 것이 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남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시험을 가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딱 하나. 말라기 3장 8절에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을 해보느냐. 너희가 생활의 축복을 받나 안 받나 한번 시험해봐라. 열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성을 들여보라고 말이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아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 정성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라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자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임신을 하고 6개월 때부터 아기가 뱃속에서 듣기 시작을 하는데 큰 소리를 하게 되면 놀란다는 겁니다. 놀라게 되면 양수를 마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양수를 마시게 되면 임신 중독증이 생기고 성장에 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때에 뱃속에서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임신한 사람에게 식생활을 좋은 걸 시켜줘라. 영양가 있는 걸 시켜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혐오식품을 먹이지 마라. 레위기 11장 8절에 혐오식품을 쭉 설명했어. 그 때문에 앉는 자리도 정갈하게 앉고 반듯한 것을 갖고 가장 대접을 받고 존경을 해줘라. 집안에서 귀한 자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산모는 언행심사 정말로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태아를 위해서 아빠의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해라. 그때에는 태아를 아빠가 쓰다듬으면서 해주면 더욱 좋다는 거예요. 배를 쓰다듬어주면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둘이 나오죠. 산모가 좋아하고 그리고 태아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훌륭한 자식을 낳아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민족에는 천운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째 천운이 도래하느냐. 외적으로 볼 땐 이 나라는 지금 대단히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4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2030년 내에 가서는 초등학생이 2350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에 350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태아가 줄어간다는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2020년이 되면 28만 명으로 2050년이 됐을 때 18만 명으로 대학도 포기 폐교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통계를 보십시오. 신생아가 1970년에 101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2005년도에 4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 22만 8천 명. 2016년도에 20몇만 5,200 명. 태아가 지금 줄어. 이거 왜 이러냐? 모든 건 하나의 뜻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입니다. 1.16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한편으로 참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천운을 갖다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뜻을 전도해도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천운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은 가정들은 자녀를
출산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애기 엄마가 여기에 12명 낳으신 분이 왔었는데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안 오셨군요. 12까지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지의 축복을 1960년부터 축복이 시작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 자녀가 3만 4,500명이래요. 엄청난 겁니다.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늘어. 그리고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시편에 보면 92장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했어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선생님께 중요한 간부 한 분이 아버님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근심스러운 말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뜻은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다. 놀라운 거예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의 194개국에 축복받은 가정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들이 이제 신앙만 제대로 쓰고 2세, 3세 교육만 잘해야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져. 놀라운 겁니다. 저도 지금 국제 축복을 받아서 국제 가정이 됐는데 국제 축복을 선생님께서는 아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국제 축복을 받아놓으면 대단히 유리한 게 있어요. 나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두 나라의 말을 하니까 아기는 집안에 두 나라의 가정교사를 두고 있어요. 한 나라만 공부하면 3개국을 합니다. 3개국어만 할 줄 알면 앞으로 세계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걸 내다보신 거예요. 이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천운이 지금 도래하는 때가 됐으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사실은 이 소중한 말씀을 들려줘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직 한 시간은 더 해야 할 내용인데 이걸 간추린 거예요. 한 시간만 해도 개중에 식구들 가운데 너무 지루하다 그러신 분이 가끔 있는데 한 시간 동안 더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우리의 2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2세들을 통하여 훌륭한 자녀 낳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32%가 노벨상을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녀들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겠다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로 훌륭한 자녀들을 생산하시기를 그리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성가 우리 3장 성가 3장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절기듯 쳐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예, 생명 이간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사절 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의 지켜함도 그의 은선이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그 말이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그 말이 우리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소개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천영일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아 박수로 환영하세요. 아 시대 글씨가 전됐어요. 아 저 나한테 전화 온 분이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하세요. 그다음에 장재원 씨입니까? 박훈영 씨 전 아, 네? 아, 정재원, 네, 박수로만. 그리고, 교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릉이 있는 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를 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 아버님이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실체 되시고 진실로 이 땅에 그 자녀들을 번성하기를 축원하셨던 아버님 이제 오늘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어드란 고난과 역경이 있고 사탄 마귀의 꼬임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자손들에게까지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셔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 시간 아버님 앞에 처음 나와 버리신 귀한 아들들 있습니다. 천영일, 장재원 아버님 이 귀한 당신의 귀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아로사셔서 자녀들에게까지도 아버님 가르쳐 줌으로써 교육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고 머릿속에 나를 딸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 새로운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서 대성전으로 돌아가 우리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되고 종교의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아버지. 오늘 남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은 종교 통일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특별히 아버님한테 귀한 예물을 생활에 11절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온 아들딸들도 있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함께 바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같은 은사로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하는 일과 하는 사업 위에 아버님의 축복이 임하심으로 천배 만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님 참석하지 못한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 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고 축복 정신 가져온 긴밀한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어 싸움 나이다. 아주 예, 각자.